작년 연말 이후에 연준 이야기도 저희가 되게 많이 했고 뭐 물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가장 찜찜했던 데이터는 한국의 무역 수지였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야 뭐 이제 뭐 워낙 자원도 많고 하니까 좀 우리랑 다른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만은 그대로 플러스인데 우리만 이렇게 적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가 좋지 않죠. 기분이가 많이 나쁘네. 기분이 좋지 않은데 첫 번째 가장 좀 두려웠던 질문 한국이 수출에서 뒤처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어디서 생산한 거 빼고 라고 하더라도 뒤처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우리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위원님 오시면 하여튼 뭐 지금 제일 시장에서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뭐 인플레이션 요 네. 얘기 이거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좌우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요거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는 싶은데.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그것도 준비해 주신 거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한국이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교해 보면 딱 중간 정도죠, 사실은. 그래서 중간 오늘은, 정도예요. 예, 오늘은 아까 정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물가 이야기, 뭐 연준 이야기, 우리 경기 침체 진짜 가는 거냐, 약한 거냐, 센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그렇다고 당장 다음 달에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지 그렇죠.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판단입니다. 네. 중요한 판단이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와서는 물가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저도 이제 자료도 적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네. 이제 중요한 이야기지만 지금 내가 되게 활용할 수 있는가? 를 보면은 안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미국 이야기를 거의 90%를 하게 되잖아요. 미국 시장이 좌우하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은 뭐가 좀 바뀐 게 없나. 안녕한가? 무사한가? 네.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체크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셨을 법한 이제 네. 한국의 상황들 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How's doing Korea? 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올해 초 이후에 주요 국가별 주가 지수 하락폭이에요. 이제 나스닥이 여전히 뭐 한 20 이게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입니다. 네. 한 20, 한 7, 8% 정도 빠져 있고 나스닥이 하락률 1위예요? 네, 하락률 1위이고요. 제가 아주 작은 신흥국들은 좀 뺐어요. 네. 나스닥이 1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다음에 한 20% 정도 하락해서 이제 2위이고 네. S&P 500도 한 18% 정도 빠졌고요. 뭐 코스피는 한 4% 정도 해서 이게 뭐 되게 오른쪽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스닥을 제외하면은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뭐 많이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저렇게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안 빠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연초 이후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저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왜 요 차트부터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느낌적으로는 미국이 되게 출렁이면 한국이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이 이게 같이 막 20% 15% 빠졌으니까 잘 버텼다라는 사실은 표현은 어울리진 않아요. 와닿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 뭐 작년 연말 이후에 연준 이야기도 저희가 되게 많이 했고 뭐 물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가장 찜찜했던 데이터는 한국의 무역 수지였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차트부터 그럼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지난해 12월 이후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저 맨 끝머리에 막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얼추 세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3개월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5월 26일이잖아요. 이제 곧 이제 6월 1일에 5월 수출입 그렇죠. 통계도 나오는데 겁나요 지금. 이후 20일까지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네, 적자가 났죠. 네. 수출 증가율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수입 증가율이 워낙 이제 많이 네. 우리가 보는 건 수지를 보는 거니까. 예, 이제 수지가 또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4개월 적자가 나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영 밑으로 가 있는 막대기들을 보시면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나서 누가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면 이렇게 3개월, 4개월 무역 수지가 적자 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11년, 12년, 13년 요 때하고 사실 지금 유가하고 얼추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뭐 좀 낮으면 90불, 높으면 한 110불 뭐 요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10에서 12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이렇게 위로 보시면은 그때는 뭐 규모가 줄었네, 많았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흑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무역 수지가 적자난 데이터가 사실은 뭐 저희 뭐 주식도 보지만 한국 경제를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좀 빨리 적자가 난 것 같지? 아직 그렇다고 수출 증 뭐 유가 급등하고 뭐 이건 뭐 전쟁 나고 이건 알겠는데 조금 한국이 뭔가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 좀 처지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수출이 뭔가 처지고 있나. 그럼 이거는 단순히 수지의 문제나 뭐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여전히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수출 기업이 많은데 이거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아지지 못한가? 라고 이제 저희가 확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똑같이 100불이었을 때 흑자 난 적도 있는데 왜 지금 적자가 나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뭐 다른 거 있는 네. 거 아니야? 그게 기업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이제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랑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제가 아까 무역 수지가 되게 빨리 적자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다양한 국가의 무역 수지를 갖고 온 거예요. 저 되게 진한색 막대기는 2021년 연평균 국가별 무역 수지입니다. 2000 그리고 이제 하늘색 막대기는 최근이에요. 올해 이후에. 네. 보시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서 보시겠어요. 중국은 작년하고 지금까지의 무역 수지가 거의 진배가 없어요. 최고치의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독일은 전쟁 나고 막 생산자 물가 증가율 막 상승률 막 30% 이렇게 났는데 여전히 굉장히 줄었죠. 흑자가 줄었지만 흑자 나고 있습니다. 대만 흑자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특히 캐나다 같은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흑자 규모가 늘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비슷합니다. 베트남 비슷합니다. 쭉쭉쭉쭉 한국으로 이렇게 제가 화살표 해놓은 한국까지 쭉 오시면은 한국만 유독 좀 적자로 전환됐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기 뭐 그 즈음 빼고는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적자난 적이 없어서 마음에 되게 걸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국가랑 비교해봐도 한국이 사실 되게 튀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적자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적자 그죠? 전환. 네. 네, 작년에는 흑자를 냈는데 그렇죠. 올해는 적자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찜찜한 데이터죠. 그리고 아마 뭐 외국계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이 났다더라 뭐 신흥국을 점검했다더라 해서 국가별로 막 이렇게 표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한국 네. 회사에서 나오고 보면은 이렇게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이런 게 단골로 들어가거든요. 뭐 GDP 성장률은 얼마인가, 물가 상승률은 얼마인가. 근데 무역 수지가 어떤지, 경상 수지가 어떤지도 굉장히 세트처럼 들어가는데 그거를 눈으로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은 적자가 났네, 얘네 혼자. 한국 좀 별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할 만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좀 찜찜하죠. 아니, 사실 뭐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야 뭐 이제 네. 뭐 워낙 자원도 많고 하니까 좀 우리랑 다른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만은 그대로 플러스인데 우리만 이렇게 적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가 좋지 않죠. 기분이가 많이 나쁘네.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우 막 큰일 난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야지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거를 봤습니다. 한국 수출이 처지고 있는가? 네. 어차피 이제 수지라는 거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뭔가 되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수지를 볼 것도 없이 한국이 확실히 조금 이제 좀 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월별로 그냥 수출 증가율이 뭐 십몇 프로입니다, 20%입니다 이런 거 말고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1년이 지날 때마다 꼭 업데이트해서 보는 차트거든요. 네. 근데 이 회색에 이렇게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게 한국이에요. 네네네. 네, 네. 한국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꾸준하네, 꾸준해. 안 쳐지네요. 예, 안 쳐져요. 안 쳐지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막 치고 나가지는 못해서 아쉽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선은 일본이에요. 처지는데? 일본은 예, 조금씩 이렇게 처지죠. 네. 그 위에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 좀 처지지만 그래도 짱짱하죠. 한 7% 정도로 계속 독일도 계속 수출하고 참 수출 많이 하네요. 예, 수출 아유, 많이 그럼 해요. 뭐 이렇게 수출하지? 독일? 독일이 우리가 기계, 눈에 안 뭐 보이는 자동차, 게 엄청 강해요. 화학, 제약 수출을 네. 엄청 많이 하죠. 보쉬 이런 것
저 네. 자동차 부품 1등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차트를 좀 최근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2000년 이후로만 그려왔는데 네. 독일은 한 30년 정도 이 7, 8%가 계속 유지돼요. 네, 네, 네. 이제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요 차트를 놓고 보면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수출에서 요 수출 데이터는 참고로 해외 공장 뺀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밖으로 수출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2.7% 정도인데 뭐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건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처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 기간에 저희가 판단할 뭐 수 있죠. 해외 현지 한번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 사실 일본의 수출 비중이 처지는 수출 점유율이 처지는 것도 일본이 확실히 좀 기술에서 약간은 뒤처지고 있는 것 플러스 이제 공장이 나갈 것들은 다 해외에서 나가서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2000년대에는 한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 동아시아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수출 비중이 높아지지 않은 거는 공장 이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10년 이후에 공장이 밖으로 많이 나갔을까? 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한국에서 해외로 저 직접 투자, 제조업 투자인데 공장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막 주식 사고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지분을 사더라도 경영을 목적으로 그냥 내가 저거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찐 투자를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늘어났네요. 예, 꾸준히 늘어났고 저는 저 데이터는 사실은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해보진 않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전 좀 흥미로웠던 게 2018년 이후에 두 배가 됐어요. 근데 저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동유럽이나 동유럽 쪽에 우리 그 2차 전지 관련들 소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누가 그걸 갖고 왔죠? 그 지도를 정원석 위원이 갖고 왔나? 지도를 보여주는데 헝가리를 폴란드를 비롯해서 빽빽하게 우리 기업들이 그게 이제 FDA 직접 투자. 네. 공장 짓고 고용하는. 네.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우린 모르는 사이에. 네. 그리고 미국으로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2018년은 어떤 해인가요? 미중 분쟁이 정말로 그야말로 격화되기 그렇죠.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당선이 됐지만 1, 2년 동안은 사실 생각보다 조용했었어요. 조용하다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맞불을 놓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의 아까 보여드렸던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은 약간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 한국 기업 정말 뒤처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국내에도 투자를 해요. 국내 투자는 안 하고 해외에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투자를 하지만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안에서 수출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이터들은 조금 사실은 한국 기업이 가진 경쟁력에 비해서는 낮춰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죠. 네. 그래서 수지라는 데이터들은 이제 한국 안에서 수출해서 밖으로 이제 수출하는 네.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이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좀 두려웠던 질문 한국이 수출해서 뒤처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어디서 생산한 거 빼고라고 하더라도 뒤처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치고 나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해외에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괜찮다 활로를 이제 모색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열심히 해보고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네, 그럼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10년, 10년, 11년, 12년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단 말이죠. 지금 전체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거에는 거의 8할, 뭐 9할이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이 맞습니다. 에너지 수입 급등이 맞아요. 저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수출해서 수입한 걸 뺀 거예요. 저게 이렇게 훅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원유가 됐던 가스가 됐건 막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저쪽 부분에 수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똑같은 유가에서도 우리가 전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걸로 나머지 20%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좀 뜯어놓고 보니 요약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할은 이제 유가 급등 때문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핸드폰, 나머지 10%는 명품. 핸드폰이라는 게 뭐예요?
핸드폰, 우리 전화하는 핸드폰. 네, 그거 수입이 늘었다고요? 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었죠. 핸드폰 아. 수입이 아 뭐, 아이폰, 애플? 네, 아이폰. 아. 제가 특정 명칭 얘기 안 하는데 아이폰하고 명품하고 직구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아, 깜짝 놀랐어.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난 우리는 애플을 수입품으로 생각 안 하나 봐 이미. 그치? 아니 그게 네. 영향이 있을 정도로.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은 네. 오른쪽 차트부터 한번 보시고 왼쪽에 제가. 그래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금액을 다 적어왔거든요. 네. 오른쪽에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통신 및 음향기기 부분의 무역수지입니다. 네. 저게 2005-6-7년에는 어우 막 50억 달러씩 찍혔으니까 많이 아. 정말 팔았죠.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로 오면서 레벨다운하고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0까지 내려갔어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전자의 핸드폰 부분이 예전만큼은 선전하지 못하고 있고 LG도 사실은 접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이폰 씁니다만 아이폰 여전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몰랐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모아놓고 보니 전체 무역 수지에는 아, 그렇군요. 지금 저도 사실 예, 영향을 아이폰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비행기든 배로 실려온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않으니까. 한국 어디선가 만들어서 SK텔레콤 매장에서 네. 파는 걸로 그런 착시가 있네. 네. SK텔레콤. 네. 밖에서 네.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있고 제가 조금 더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 다시 한번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 네. 기타. 회색 부분이 기타인데 우리는 네. 뭐를 할 때 뭘 기타라고 하나요? 굉장히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잡스러, 예, 네. 자잘한 것들을 네. 모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없으니까 기타라고 하잖아요. 네. 저 안에는 의류, 가구, 안경, 핸드백, 신발 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회색의 선을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은 뭐 80년대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2000년대 후반에는 아마 환율이 좀 비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게 별로 오히려 흑자였었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게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6년부터는 저게 마이너스로 내리꽂더니 계속해서 일정한 규모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거 저런 거 아니에요? 핸드백 저런 거 뭐 샤넬 뭐 저 에루 이런 거? 에루샤. 명품하고 직구. 그렇죠. 예. 예. 직구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반란 이런 거. 예, 저 이제 동료 분들도 20, 30대 분들은 어디서 옷 사 이러면은 직구로 사죠. 아마존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어머 요즘 애들은 그런가 봐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하나씩 모으니까 수지에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아 뭐 이런 패턴은 알겠는데 아, 그게 뭐 전체 무역 수지를 얼마나 늘린다는 게 좀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금액을 다 옆에 썼어요. 금액을 저랑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2010년에 이 기타 부분의 수입액이 30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2021년도에는 600억 달러로 두 배 정도가 이제 늘었습니다. 수입이 꽤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수지로 보면 사실 더 큰데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무역 수지 적자가 60억 달러예요. 네. 근데 저 기타, 의류, 가구, 안경, 핸드백, 신발 이런 기타 부분의 무역 수지 적자액이 4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65% 예요. 이렇게 아, 하니까 좀. 네.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이거는 제가 볼 때 추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 나온 거라면 쉽사리 안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요거는 물론 적자 네. 예를 들어 적자 100억 달러 중에 뭐 한 60%는 이거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적자가 100억 달러가 난 거는 사실 그 에너지 부분이 그 부분이 뭐 몇백억 달러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나머지 또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부분만 줄어들면 사실 크게 영향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한 건씩 하더라도. 이제 두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네. 두 대표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 무역 수지가 그러면 어우 막 애들이 직구를 많이 하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아니면 흑자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가만 올라가면 무역수지 곧바로 유가가 낮아지는 거죠. 유가만 하락하면 무역수지는 바로 흑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냥 러프하게 유가가 100불일 때 우리가 한 10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났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소비 패턴이라는 건 그렇게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지금 환율이 이제 1300원 찍고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직구 가격이 비싸졌을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들이 줄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똑같은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었을 때보다는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갑자기 막 환율이 뭐 높긴 하지만 갑자기 또 국내 소비를 돌리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역수지는 한국의 무역수지는 사실은 경제 한국 경제를 보는 분들 빼고는 연간 얼마나나 사실 저도 숫자가 늘 좀 잘 안 헤어져요. 왜냐하면 늘상 흑자여서 우리가 별로 볼 일이 없었거든요. 늘상 흑자고 뭐 800억 달러입니다. 6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되게 많이 흑자네요.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적자가 났지 이렇게 뜯어보니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구나. 여행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여행은 안 들어갑니다. 아, 여행까지 나중에 이제 더해지면. 네, 여행은 이제 경상수지에 들어가는데 여행도 이제 좀 여파가 우려가 되죠. 우려라기보다는 경상수지. 우리나라는 여행수지 만성 적자국이잖아요. 만성 사실. 적자국이고 만성 적자국인데 최근에 2년 동안은 그나마 많이 줄었었죠. 적자 금액이 확 줄었겠지. 네, 못 나가서. 많이 줄었었죠. 전체 경상수지 적자에 여행수지가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것도.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환율하고 영향을 연관을 시키면은 예전만큼 뭐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파고 이제 이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 예전보다는 조금의 레벨이 업하겠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제가 아까 수출 한국 수출이 뭐 차지하는 점유율부터 우리가 쭉 통계를 봤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 나면은 난리 났을걸요. 왜 그 뭐 무슨 일이야? 우리 경제 적신호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근데 뜯어보니 전체 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경제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구조의 변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맨날 만성 적자 무역 수지도 이만큼 그렇죠, 적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미국 경제를 나쁘다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이 한국도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유쾌하지 않죠.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인데 흑자 나면 좋죠. 흑자 나면 좋은데 예전만큼 이거를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주식이 그래서 안 될 거야로 연결시키지 말자.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그 제조업의 해외 현지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자본 수지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이 흑자를 내서 과시송금을 받아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좀 연결로 해서 잡아오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통계 보고 되게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패턴인데 이런 소비의 패턴이 대부분 2030 세대들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네. 2030 세대가 예를 들면 해외 직구에서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에 가서 소다라든지 바이네르라든지 우리 국산 신발들을 안 사고 그죠? 이게 다 우리 국산 중소기업이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뭐 그런 거 많이 신었었어요. 근데 직구를 통해서 구찌를 신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야 이게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조업 많이 무너지니까 고용 안 좋아지는 거 당연하고 또 직구라는 건 사실은 부가가치 창출이 그 정식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덜하죠. 왜냐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덜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무역 수지 적자도 적자지만 야 좋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이미 이게 2, 3년, 뭐 3, 4년 누적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감안은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수출은 사실 재화 상품이잖아요. 뭐 의류, 핸드백 이건 다 상품이잖아요. 최근에 한국 수출 중에서 서비스 수출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고 엔터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온전히 얻지는 못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제 서비스 부분에 특히 엔터 관련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네. 가치는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하면 그런 해외 제품들 많이 사면서 글로벌한 어떤 센스라든지 감각 같은 거 익혀갖고 해외로 또 더 많은 제품들이나 아니 서비스 같은 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형님 너무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 욕하지 마세요. 아, 욕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젊은 세대 이런 네. 젊은 그 세대가 아니, 나도 애플 쓰잖아. 애플 쓰면서 뭐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소비 패턴의 고착화가 무역 수지에 주는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투자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게 사실 오늘 투자 전략에 활용되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식들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 이제 급락세는 좀 완화가 됐나 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주가를 되게 따라다니기가 사실 되게 바빴습니다. 저도. 그런 사이에 한국이 뭔가 변화가 있진 않은지 긍정적인 변화인 건지 아니면 유쾌하진 않지만 이제 뭐 한국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화였던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본다는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얘기 좀 한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뭐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 대형 IB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성장률을 뭐 우리는 올해 3%밖에 성장 못할 것 같아. 뭐 4%를 못 지킬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락다운을 5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웬만하면 우리가 정상화하겠다라는 네.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형에 가깝기는 한데 3월, 4월에 소비가 급락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감안, 요 두 달의 데이터를 놓고만 봐도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는 이미 과거를 한 절반 정도 반영을 한 거고 절반 정도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하면 중국이 참 쉽지가 않겠어라는 거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냥 업데이트고 좀 한국의 무역 수지 한국에서는 무역 수지가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퍼즐을 좀 우리가 풀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좀 아, 저거 좀 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으흠.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중국의 주택 가격입니다. 중국? 네, 중국의 주택 가격. 와, 네. 저렇게 상승했어요? 저렇게 상승했네도 있는데 이제 끄트머리를 보시면 저렇게 아, 하락했는가에 제가 볼 때는 더 맹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정말 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차트들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이게 차트가 좀 안 예쁘긴 한데 중국도 급등을 했죠. 네. 급등을 했고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많이 쫓죠. 건설 부분, 이제 부동산 부분들을 많이 쪼았죠. 많이 쪼아서 지난해 가을에 헝다 사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헝다를 정부가 망하게 하는 거다, 아니면 못 살려주는 거다,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왜 이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주택 가격의 낙폭이 더 거세요. 이제 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고 이 앞에 차트를 한번 다시 같이 봐주시면은 저거는 주택 가격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 잘 보진 않기는 합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20%가 빠져 있어요. 너무 심하죠. 네, 너무 심하고 네. 요게 더 긴 차트 갖고 왔으면 좋았겠네요. 97년에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네 마리 용들이 외환 위기가 나서 중국도 사실 개혁 개방 단계는 낮았습니다만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때 이후에 사실 중국의 부동산 지금 최대 낙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한 것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럼 부양을 조금 더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까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금기시 될 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고 정부가 네.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게 사람 참 골탕 먹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거랑 결이 맞아요. 그런데 중국 어느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비의 영향, 고용의 뭐 영향, 경제 굉장히 안 좋죠. 예, 금융시장의 영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지금부터 그냥 해피한 시나리오는 옆으로 그냥 질질질질 흘러가는 거. 그게 해피한데 최근에 너무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저게 계속 저렇게 급락하면은 저거 중국 정부라고 해도 저걸 돌릴 수 있는 거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야? 라는 걱정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의 디폴트들이 헝다, 헝다는 이제 워낙 커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음흠. 근데 아주 크지는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제 약간 뉴스에 노출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잡음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네네. 그리고 저 부동산 차트는 제가 계속 보면서 이게 급락 양상이 좀 잡혔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정말로 부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어요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국 경제에는 조금 좋지 않죠. 네. 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보다는 부양을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에 저는 무게는 싣지만 네.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이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긴 하는데요. 중국은 또 워낙 좀 특수하다 보니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근데 중국 경제에 우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고 환율도 막 같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업데이트 우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이 중국이 안 좋으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뭘 수출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국에 는 중간재,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큰 상관 없을 거 아니에요. 큰 상관 없기는 한데 지금 소비재 부분들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고 중국도 중국의 내수 소비하고 수출하고 되게 약간은 다른 나라보단 분리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수출이 되게 잘 돼도 내수 소비가 안 좋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저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때는 철강 가격도 낮아지던데요. 건자재. 그래서 네네네. 이게 뭐 당장 수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고 원자재 수요 고에서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오늘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 채팅창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 최욱 씨가 징징쇼에 나옵니다. 네. 오리지널 징징. 네, 어떤 징징쇼가 될지 아주 기대가 크고요. 저희 징징쇼까지 많은 분들 끝까지. 아니죠. 징징 수준이 네. 아니라 뭐 좀 이런 분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정영진 저 테러한다고. 글쎄요. 최욱 씨가 어떻게 올지 한번 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